자, 이번 시간에도 칼립소 패턴 2번을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헛치고 업, 다운, 업. 자, 순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처음부터 쭉 가시다 보면은 25마디의 세뇨가 있죠. 기억을 하고 있다가 48마디까지 연주를 하시면 달세뇨 알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봤던 세뇨가 있는 25마디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쭉 가다가 투코다가 있는 40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49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법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2마디에 보시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4분음표로 된 부분에는 액센트가 있죠.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만 강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보시면 2분음표가 있죠. 두 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둘까지 소리를 내신 다음에 셋할때 오른손 손날을 줄에 얹어서 소리가 나는 걸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6마디랑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곡도 템포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13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템포를 연습을 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 115부터 조금 느리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빠르게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방금 115 템포로 스트록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 125로 한번 해볼까요? 자, 135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금방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놈 속도를 변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트로놈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변화된 속도에 적응을 하기가 힘드니까 충분히 들으시고 속도에 적응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